we're in here. Still on your father's leash, I see.서부 다크 판타지 세계를 표현한 이블 웨스트는 섀도우 워리어를 개발한 플라잉 와일드 호그의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가 배급하는 이 AA 작품은 복잡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박력적인 전투와 전리품으로 가득 찬 매우 선형적이고 단순함을 유지하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이 세계는 늑대인간과 뱀파이어와 같은 괴물들이 들끓고 있고 테슬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전기 너클 그리고 마법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한 서부 세계 속 괴물들과 맞서 싸우는 렌티어 인스티튜드의 일원 제시 렌티어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 진행은 매우 간단해요. 길을 계속 따라가서 각종 크리처들이나 보스들을 막 때려 눕히고 계속 새로운 스토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도중에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 제시의 특성들을 올릴 수 있어 새로운 스킬들을 배워볼 수도 있고 각 레벨 속 숨겨진 공간에는 어쩔 때 전리품들을 획득해 새로운 특성을 얻거나 스킨 혹은 달러를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달러는 제시의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많이 얻을수록 좋으니까 탐험 목적을 더욱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플스2나 플스3 시절 타이틀 감성을 그대로 녹인 게임 같아 보였어요. 그냥 이동하면서 적들을 파괴하고 때로 눕히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이런 단순한 레벨 디자인 형식과 마초적인 캐릭터 디자인들까지 뭔가 2010년대 게임이나 플스2 시절 때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옛날 감성이 돋보였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섀도우 워리어 개발사답게 당연히 전투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가도파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전투인 것 같지만 이블 웨스트는 여기서 뭔가 차별점을 많이 뒀습니다. 우선 배경이 서부이다 보니까 제시는 6연발 리볼버와 라이플을 들고 원거리 공격을 마구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볼버와 라이플도 각각 쿨다운이 있으므로 총알을 소비하게 되면 잠시나마 충전해야 합니다. 이런 충전하는 시간 동안 전기 너클을 활용해 적들을 때려 눕혀야 하는데 이런 근접 전투가 시원하고 깔끔하게 잘 구현되어 있어 심심함을 덜어줍니다. 적을 향해 어퍼컷을 날려 점프해 저 멀리 날려보낸다거나 혹은 적을 감전시켜 그 상태에서 주먹을 연타해 큰 데미지를 주거나 말이죠. 원거리 무기도 전투 콤보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수단입니다. 먼저 어퍼컷을 날리고 리버버를 연사해 터뜨리거나 혹은 렌티어 라이플로 적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반격할 수가 있는 등 이런 스타일리시한 기술들을 구사해내어 여러가지 콤보를 발휘해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또 맵 챕터마다 새로운 무기나 능력을 얻어 실험을 해볼 수도 있으므로 이블 웨스트의 전투는 정말 크나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클래식하지만 플라잉 와일드 호그가 이를 잘 캐치한 점이 돋보였어요. 이 게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진행이 매우 선형적이라 퍼즐도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가도파의 퍼즐들이 졸리고 따분해 했다면 이블 웨스트는 그 생각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열차 하나 밀어서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 이동하기만 하면 끝인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퍼즐들이 연속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투로 바로바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블 웨스트의 또 다른 매력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는 그냥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두침침한 광산 그리고 거대한 협곡 등 이블 웨스트의 배경 디자인은 계속 감탄하게 되었으며 몇몇 폭발 이펙트도 훌륭하고 컷신 퀄리티도 볼만했습니다. 게다가 PC 최적화도 괜찮은 수준이 니까 권장 사양에만 맞으신다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반복적인 적들의 등장 혹은 보스들을 중간중간 미니보스로 재활용한 점은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전투가 주로 이루는 것은 호불호가 갈릴 법도 하고요. 또 컷신 전개가 여전히 괴랄한 것도 있는데 이블 웨스트는 괜찮은 시도를 보여준 타이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게임 할만한 거야? 신기하게도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선형적인 진행이 특징인 액션 어드벤처 타이틀입니다. 만약 단순한 게임 진행을 원하시거나 이런 류의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찍먹을 해봐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럼 이상으로 게임컬러의 비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업로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